야! 어디 갔네? 출근을 안 한 거야? 퇴근을 안 한 거야? 퇴근? 퇴근이 뭐야? 와. 가져왔어? 이리 줘. 조씨. 어떡해? 뭔데? 뭐야? 태양씨 씨는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아야 합니다! 저희는 피고인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 집안장님 허락할 것 같아? 어? 야! 저 외국 문자가? 우리 같은 게 마무리고 전체인 거야.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. 아, 뭐 뭐가 있을까? 어? 형, 너 천재잖아. 생각 좀 해봐. 뭐 좀 시키고. 그만, 그만. 이미 아스퍼가 증후군을 갖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곧 승모토나 증후군까지 생길 것 같아. 난 흰색 코털이 나기 시작했어. 잠을 못 자서. 왜? 너 화났어? 난 괜찮아. 너 회사에서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. 기러기 토마토가 뭐야? 방금 말한 속도 위반은 교통법상 제한된 속도 이상의 속력을 내내 행위를 뜻하는 게 아니지? 아니야. 넌 괜찮냐? 일 안 많아? 일? 많아. 무서워지? 그냥 화를 내자. 아까처럼 회전문이 어려우면 다른 문으로 나오면 되잖아. 우리 바보다. 저 짬에서 나온 모수. 저 짬에서 나온 모수. 이준호는 우영우를 좋아한다. 사실입니까? 너 무슨 재판하냐? 사랑의 재판이야? 직접적으로 언급한 걸 피했다니 말이 뭐 그래.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안 도와줘요. 나와. 변호사 우영우. 좋냐? 응. 밥 먹었어? 아니. 너 밥 먹었어? 아, 최수연. 밥 먹었어. 최고 미녀 최수연? 아니야. 아니야? 응. 너 그런 거 아니야. 그럼 난 뭔데?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. 강의실의 위치와 휴강 정보와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날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. 괴롭히고 싶은 거면서 정의로운 척하지 말란 말이에요. 왜 강단은 못 건드리면서 영호한테만 그래요? 지금도 나는 내 물병을 열어주고 일만 해줘도 왜 계속 물어. 다음에 보낼 식당에 또 김밥이 나오면 나한테 알려주겠다고 해.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자정한 사람이야. 한 번 찍어줘? 기념으로? 응. 사진은 다음에? 응. 사진은 다음에. 우영우 괜찮아? 고래 애기 평생 들어줄 것처럼 굴다가 1년도 못 참고 닥치라고 그렇게 영호한테 상처나 줄 거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야죠. 만약 내가 고래였다면 엄마도 날 안 버렸을까? 내가 보기엔 준호씨가 너 좋아하는 것 같은데? 누군가 나를 좋아하는 건 쉽지 않아. 너는 선녀지만 나는 자폐인이잖아. 너는 그런 약해 빠진 소리 하지 마! 쉽지 않게 뭐가 쉽지 않아! 얼마 못 갈 것 같은 마음이면 잘해주지 말라고요. 저 얼마 못 갈 것 같은 마음 아니에요. 그럼 영호한테 가서 말해요. 얼마 못 갈 것 같은 마음 아니라고. 우영호가 타면 되겠네. 너 가.
나 부정 취업했어. 서울대 로스쿨에서 성적 좋은 애들은 다 대형 로펌으로 인턴 나가서 졸업 전에 입사 확정 받아. 근데 너만 성적 학교에서 맨날 1등하던 너만 아무데도 못 갔어. 아무래도 나한테는 자폐가 있으니까. 야! 네 성적으로 아무데도 못 가는 게 차별이고 부정이고 비리야. 늦게라도 입사를 한 게 당연한 거라고. 권민우 변호사가 쓴 것 같아. 그러니까 단둘이 있을 때 뒤통수를 한 대 쳐. 명치를 세게 때리든가. 우리도 정치적으로 어? 덜 낭만적이게 어?